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 투기꾼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서민들 지금 뺏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뺏으라고. 이거는 엄청난 정부 정책 실패고요.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책이 그만큼 안 올라가고 정부가 오히려 구매할 장소를 아직 가르쳐 주는 거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그때 청소집에 나갔을까라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값이 잡히지 않을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젯밤 PD수첩 보신 분들 그 의문이 조금 풀리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파헤쳤는데요. 지난주 방송이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스타 강사들의 문제점을 짚어봤다면 어제는 부동산 정책의 허점들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취재 뒷얘기 PD수첩의 박건식 팀장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 이 방송 파장이 엄청나던데 먼저 고생하셨고요. 이번 어제 방송 이 핵심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스타 강사와 일부 투기 세력의 부동산 네. 투기 문제를 다뤘고요. 네. 어제는 주로 정부 정책의 허점을 네. 다뤘습니다. 네. 주로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세금 특혜 또 그리고 종합부동산 종부세 개편안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네네. 오히려 이러한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측면들 네. 이런 허점들을 다뤘습니다. 네. 하나하나 네. 짚어볼게요. 네.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고 그런 집들이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간다. 이런 선순환이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게 아마 정부 정책 의도였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정부가 규제책을 내놔도 다주택자들이 꼼짝도 안 한단 말이죠. 그 이유를 파헤치셨죠? 예. 아마 그것은 정부 정책에 구멍이 많기 때문일 네. 겁니다. 사실 정부와 부동산 투기 세력이 벌이는 힘겨루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나 투기 세력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비웃었고 국민들은 폭등하는 아파트값 때문에 신음을 했습니다. 맞아요.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요. 아파트를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6만 6천 명에서 11만 5천 명으로 무려 73%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네. 문재인 정부는 이게 다주택자 문제가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것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강한 대책을 내놨지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들이 현실에서는 상당한 허점을 보이면서 오히려 어떤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이 정책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문제가 생겼고요. 네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임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들입니다. 이거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허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네. 인터뷰 중에서도 네. 이게 정책 안정성도 그렇고 네. 정부 임기가 있는데 네. 부동산 더 오래 간다 이런 믿음이 있으신 그렇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네네. 지금 임대사업자 얘기 먼저 해주셨는데 그 네. 얘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예, 2017년 8월 2일 날 파리 대책 이른바 네네. 이것이 부동산을 잡기 위한 가장 큰 첫 번째 대책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와 종부세를 강화하겠다. 그게 골자였죠, 네. 파리 대책에. 네. 대신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상당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혜택을 줬냐면 이전에도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해줬고요. 네네. 양도세 공제도 해줬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종부세에다가 소득세 때까지 다양하게 줬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혜택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네. 기존에는 3채 이상이 돼야 다주택자에 여러 가지 등록 그 혜택을 주었는데요. 한 채만 등록해도 네네. 제 소유가 한 채고 임대사업자들 한 채만 돼도 임대사업자로 네. 인정을 해주고 혜택을 줬고요. 또 거기다 건강보험료 감면까지 해줬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또 하나는 대출 규제를 거의 없앴습니다. 네. 다주택자는 대출 규제가 심각했는데요. 임대사업자 경우에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천만 원, 이천만 원 가지고도요.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이상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았고요. 갭 투자라고 하죠. 예, 예. 갭 투자라는 용어가 성행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혜택들이 오히려 임대사업자들이 투기 지역에서 주택을 마구 사들이는 그 부동산 쇼핑의 어떤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특혜가요. 서울의 특히 강남 중소형 아파트의 급등의 주요 원인이 됐고요. 네. 정부도 아마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9.13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부 네. 정책의 불안정성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왔는데요. PD수첩팀이 글을 올린 사람을 직접 만나서 사실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1억짜리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재산세 내요. 근데 340억 가진 임대사업자 있잖아요. 재산세 면제입니다.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 2천만 원만 남아도, 막말로 1천만 원만 남아도 양도세 냅니다. 근데 150억 원이 남아도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제예요. 그 다음에요. 9억짜리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내요. 근데 3억짜리 집 100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00억 원이에요. 재산이. 근데 종부세 있잖아요. 비과세 1원도 안 내요.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들. 놀랍게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가 12억 원의 1주택자와 소형 아파트 100채를 가진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은 각각 어떻게 될까?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연 370만 원, 100채 임대사업자는 면제. 10년 보유 후 매도 시 1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오른 집값에 대한 양도소득세 2,900만 원. 반면 같은 기간 집값이 150억 원 오른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면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연 75만 원, 임대사업자는 이마저 비과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이 좋아 주택임대사업자, 제가 봐서는 전문 투기꾼들이에요. 그 투기꾼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서민들 집 뺏으라 그런 거예요. 뺏으라. 네. 그런 그 서민들한테는 전세도 못 살게 월세 살게 하는 정책입니다. 네, 정책의 의도와는 반대로 되려 어설픈 정책 때문에 정부가 그야말로 투기를 부추긴 꼴이 됐는데요. 비난이 쏟아지자 또 슬그머니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주택자들 빠져나갈 구멍이 또 있었다고요. 예. 네. 어제 사실 시청자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였고요. 네네. 200채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네네네. 예. 정말 화나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구멍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9.13 대책 이전에 구입한 120만 가구의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여전히 모든 혜택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있다는 그대로, 거고요. 그대로, 예. 예.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되면요. 팔면 혜택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이걸 보유해야 돼요. 그럼 공급이 부족해지죠. 네, 그렇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또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다른 문제는요. 투기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은 여전히 규제가 없다는 겁니다. 혜택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네네.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투기 지역 이외에 수도권과 지방으로 또 아파트를 사러 또 주택을 사러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또 얘기하셨던 것처럼 스타 강사가 아예 몰고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스타 강사들이 어떤 지역이 어떤 지역을 찝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투기 세력들이 가고요. 네네. 최근엔 제가 평택에 상당한 어떤 투기 세력들이 몰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투기 장화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인다고 정부가 9.13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스타 강사들이 이제는 다주택이 아니라 똘똘한 한 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국에 있는 다주택을 하지 말고 다 팔고 강남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사라. 이렇게 강남만 또 오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강남의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현상들이 네. 생겼고요. 이건 강남에 있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 전역 또는 전국의 문제입니다. 네. 창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이 과거에 어떤 그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넘쳤던 지역입니다. 네. 울산과 더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창원이 거의 부동산 값이 30% 정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요. 창원에 네. 있는 아파트를 사지 않고요. 서울로 올라오셨군요. 예, 서울로 와서 서울에 지금 아파트를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공급은 한정돼 있고요. 사려는 사람들은 많다가 보니까 이것이 어떤 강남의 폭등이 있고 어떤 강남과 서울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주택자 규제가 중국의 어떤 양극화까지 오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 그동안요 서울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으로 박원순 시장의 용산 개발을 의심하신 분들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 용산 개발 발표가 집값을 치솟게 한 가장 큰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더 직접 영향을 준 건 따로 있었다고요? 네, 물론 박원순 시장의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파악해보면 2017년 7월에 발표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문제가 더욱더 주요하게 부동산 상승에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네. 판단됩니다. 종부세 개편안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2017년 4월에 정부는 이 대통령 직속으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을 시킵니다. 네. 여기에서 조세 전문가와 기획재정부의 관료들이 같이 모여서 이 다양한 안들을 짰고요. 7월 3일에 특별위원회가 종부세 관련 권고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네. 이 권고안을 내놓은 종부세 세수가 1조 800억 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권고안 자체도 기획재정부가 처음에 다양하게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안에서 논의하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기획재정부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1조 800억 원으로 낮춘 것이고요. 그런데 네, 네. 이렇게 1조 800억 원 낮춘 이 가격마저 종부세 권고안마저 기획재정부는 사흘 뒤에 7,400억 원, 네. 거의 절반 가격으로 대폭 축소된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겠다 이렇게 의지를 천명했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종부세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오겠구나. 그런데 막상 발표된 종부세안이 보니까 형편없어요. 네, 네. 시장에서 우려했던 또는 어떤 걱정했던 것보다 낮으니까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값을, 집값을 잡을 의지나 능력이 없구나. 네네.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네. 눈치를 본 걸까 답답하기도 하고 좀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네네. 화도 나는데요. 네. 방송 보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희망이 없다, 집을 살 의지가 꺾였다. 네. 이런 이야기들 네.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취재 마치면서 집 없는 네. 서민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민들 문제도 있겠지만요. 우선 정부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계속 가구수 위주로 이렇게 규제 정책을 펴왔거든요. 네. 1가구, 2가구, 다가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가구냐 2가구냐 보다도 주택이든 토지든 부동산 가격을 총합적으로 가격이 얼마가 됐을 때 규제한다는 방식으로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총량 규제를 한다면 이 문제가 네.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종부세가 그런 거 아닌가요? 종부세도 가구당 또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요. 네네네네. 또 토지로 좀 최근에 또 투기가 이어지는 양상들을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종합과세, 총량과세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했고요.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자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태어난 정부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한 어떤 부동산 값을 잡으려는 충분한 네. 의지나 역량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만 해도 지금 40%, 50%입니다. 네. 그것을 정부가 얼마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공시지가 현실화. 네, 정부가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야 맞습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겠죠. 네, 조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약간은 비겁하거나 무능하거나 내지는 그 믹스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우리는 좀 책임지는 유능한 정부를 원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착실히 따라갔을 때 서민들은 더 이상 뭐 희망 고문도 아니고 눈물 짓지 않는 그래서 억울해지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PD 수첩의 박건식 팀장님이었습니다. 취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